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좌파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농단 행위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좌파 정권의 헌법농단 폭정 이것에 대해서는 자연법상의 권리인 저항권의 근거에서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그리고 책임정치를 반드시 회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들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소리를 치면서 성원을 해주신 시민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제 대학생들이 이건 나라냐 광화문으로 나가자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싸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겨야만 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하면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조국을 두둔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적인 의혹을 뒤집어쓴 오물투성이의 조국이 무엇을 개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 참 국민을 가지고 놀고 우롱하는 말장난, 지금 대통령이 말장난 할 때입니까? 헌법을 농단하는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헌법 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KDI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또 한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각종 연구소나 기관에서 경제 관련된 발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앞이 더 캄캄해집니다. 어제 한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부진을 이유로 꼽으면서 앞으로도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경제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여기서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쁘거나 무능하거나가 아니라 나쁘면서 무능하기까지 한 이런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 우리 경제 문제점을 직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한은도 지적했듯이 노동개혁을 필두로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상입니다.